먹어볼까? 순대는 없고 내장만 있네? 내장으로만 채웠어? 내장이랑 간만 달라고 했어. 내장이랑 간만? 네. 근데 간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간 그 1,000원치입니다. 아 이거 1,000원어치야? 네. 간추가 1,000원치는 너무 많이 주시네. 야 너무 많이 줬다. 아 난 사실 그거 좋아하는데 그 꼬들꼬들한 그 내장? 전자녀 무시해 타임 이상 부활시키라고. 뭐 생각 좀 해볼게요. 예. 아 이거 허파야? 아 이게 허파야? 오소리 감투 맞아. 나 그런 거 좋아해. 이게 허파인가 봐. 그 간입니다. 아, 이게 간이야? 네. 이게 간이고 이게 허파고 말랑말랑한 거? 그렇죠. 이거는 냄새 나서 나 별로 안 좋아해. 근데 그 뭐지? 아 그 꼬들꼬들한 거 있어. 신고 이런 거 말하셨어. 막 이런 거. 이런 게 난 좋더라고. 꼬들꼬들하니? 아이. 얼마 치냐 이거? 2만원어치입니다. 2만원어치야? 어휴 야 그럼 푸짐하네 2만원어치면은. 아이 침나. 어디 거야? 그것이 잠깐만요. 뭐부터 먹을까? 떡순튀라는 곳입니다. 아 떡순튀. 어우 맵다 야. 너무 매운 걸로 한 거 아니야? 어우 매워. 어우 매워. 어우 매워. 에이 씨발 매워. 어우 매워. 야 내가 이렇게 몇 개 해달라고 안 했는데 몇 개 해버렸어요? 기본 맛인데 좀. 기본 맛이야 이게? 예. 너무 매운데? 맛 조정이 없어요 이게. 맛 조정이 없어? 예. 전화해. 문 닫은 것 같습니다 지금. 문 닫았어? 예. 그래. 평점이 너무 좋아서 시켰는데. 평점이 좋아? 예. 아, 간 맛있다. 오랜만에 먹으니까 간이 맛있다. 아, 간 좋아.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떡볶이도 어떻게 보면 진짜 좀 창렬 음식 아니야? 옛날에 3,000원어치면 진짜 한 접시 야무지게 담아줬는데 지금 떡볶이 뭐 11,900원부터 시작 아니야? 너무 비싸. 창렬 음식 됐어. 그리고 영양학적으로 보면은 떡볶이가 진짜 영양적으로 쓰레기 음식이래. 그냥 탄수화물 그냥 그 자체래. 돼지 특 한 끼 먹을 때도 뒤지게 따져서 먹음. 맞아. 고장마차? 그? 저로 뭘로 그릇이 지니지? 인천에 놀러 오시면 여러분들 월미도 많이 오시잖아요. 월미도에서 절대 네버. 이것도 소상공인 죽이기 발언일 수도 있는데 아 저 위생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진짜 위생. 아니 내가 예전에 오토바이 타갖고 이제 월미도 가가지고 추워서 저 따뜻한 오뎅 먹고 싶어갖고 갔는데 와 일상인 것처럼 행동하니까 더 열받더라고. 꼬치가 있었어. 어묵이 이제 껴져 있었어. 근데 그 어묵 이렇게 S자로 이렇게 하고 껴놓잖아 이런 거. 근데 이게 얼마인 줄 알아? 1,000원이야 꼬치 하나에. 오케이 뭐 유원지니까 인정할 수 있어. 먹었다? 먹고 하다가 이제 끄트머리 쪽 보는데 목인지 뭔지 뭔 각다기 새끼인지 뭔지 그냥 총 늘어져갖고 오버로드 마냥 이렇게 총 늘어져갖고 나무 그 저기에 붙어있더라고 꼬치에. 와 씨 비이상해가지고 아줌마 이거 좀 이거 벌레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아 미안해요. 아 있었어. 아우 이게 언제 붙었지?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바꿔드릴게요. 줘요. 네 먹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안 먹어. 바꿔드릴게요. 와 나 진짜 그런 건 처음 봐갖고. 월미도에서는 뭐 안 먹어. 월미도 갔을 때는 그냥 메가커피 있거든요 거기 앞에 메인 자리에. 아, 그거나 드세요. 탕후루니 뭔 이런 거 먹다가 여러분들 배탈 날지도 몰라 진짜로. 위생 너무 안 좋아. 먹지 마세요. 그게 메인이야 단백질.
그래서 맛있었구나. 리뷰 시스템 있었으면 죽여버렸지. 리뷰 시스템. 아, 네, 진짜 아니었어.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인천에 종합어시장 갔었는데 카메라 들고 갔었거든. 그때 먹방 찍으려고 갔었는데 대게인가? 그 게를 많이 하는 그 수선 그 수산이 있어요. 뭐뭐 수산 이러잖아. 가가지고 어우야 싱싱하네. 그래서 카메라 딱 꺼내가지고 카메라 찍으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돼! 찍지 마 찍지 마! 안 돼요 카메라 내리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왜요? 그러니까 아이 싫어요 하지 마요. 무슨 일 있었나 봐. 나중에 알아보니까 바구니에다가 물 담아갖고 이렇게 무게 눌러갖고 하는 거 있잖아. 그걸로 그렇게 했었대. 카페 올라온 거 보니까 9만원어치인가 가격 차이 났었다 그러던데. 아 그건 좀 에바지. 항상 좀 긴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수산을 가면은 진짜 그 좀 조심해야 돼. 그런 거 의심해야 돼. 내가 가져온 게 맞나. 맛있네. 오랜만에 분식 먹으니까. 근데 나 많이 못 먹을 것 같다. 너무 맵다. 근데 튀김이 맛있대요. 아 여기 튀김이 맛있대? 네. 그 국물이 찍어 먹기에 정말 좋대. 아 그래? 그런 리뷰가 있었어? 예. 쿨피스랑 같이 드시면 덜 매우실 거예요. 쿨피스랑 먹으면 덜 매워? 예. 오징어 튀김이구만. 맛있다. 아 맛있네. 맵다는 리뷰는 왜 안 봤냐고? 랄프가 시킨 거니까 못 봤지. 내가 어떻게 봐. 랄프가 시켰는데. 야, 튀김 맛있네. 튀김 좋다. 난 이런 만두 튀김 제일 싫어해. 제일 창렬. 안 먹어. 김말이는 좋지. 껌도 같이 먹는 거야? 좋은 낙에 쩝쩝쩝쩝 18상 얻고 싶네. 먹는 모습 너무 귀여워. 왜 맛있다. 아 죄송합니다. 월미도 오뎅 고기만도 못할련. 아 나 허파 진짜 싫어. 아이 18년 빅쿠키 마렵네. 허파 너무 생긴 거 징그러워. 너 37살이다 태훈아. 36인데 죄송한데. 떡볶이 떡이 좋아? 어묵이 좋아? 나는 추천해주고 싶네. 떡볶이가 더 좋아.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 그러니까 고철이 대철이 안에 처맞지. 할 맛있어. 커피 먹기 싫다고 투쟁하는 귀염둥이.
먹는 모습이 나방 먹방 시절인데. 맛있어. 맛있어. 간 맛있어. 야, 흠이랑 랄프야. 네? 너네 지금 미스터리 준비 빨리 해라. 네. 미스터리 많이 준비해라. 어이, 맛있다. 이거 먹고 미스터리 해야지. 나우철인데 너 어디냐 지금? 계속 쩝쩝거리네. 아, 나중에 걔네들한테 연락 올 것 같아. 왜 방송에서 자기 얘기 푸냐고. 사이 좋은 것도 아니면서. 풀 건데 씨발아? 너한테 중학교 때 처음 하셨던 것만 생각하면. 아, 자, 죄송합니다. 아우, 맛있다. 민무새 200개 떡볶이 간 맛있게 먹어서. 아이고, 우리 민무새가 200개를 나이따 나이따 너무 고맙고 잘 먹을게요. 네. 근데 나 방송에서 사실 얘기하면 좀 불리하긴 한데, 저 그 고등학교 1학년 선배 놀리다 저 터지라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2학년 선배, 나 괴롭혔던 선배 썰을 풀은 적 있었어. 지금 영상 지웠는데 그거 가지고 신고했었어. 나를 고소 먹었었어. 야, 수사관이 그러더라고. 맞은 거에 대해서 봤던 사람이나 이렇게 증언을 해줄 사람 있냐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 성악과였는데, 성악과 그 2학년 선배 두 명한테 맞았어. 한 명은 나를 뺨을 때리고 갔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다른 한 명은 피아노 연습실에서 니킥으로 이마빵 맞고, 발바닥으로 대가리 뒤통수 탁 쳐맞고, 불 꺼진 피아노 연습실에서. 근데 그 뒤에 그 피아노 연습실에서 때렸던 그 선배는, 내가 그 썰을 풀고 유튜브에 영상 올리고 나니까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어. 페이스북으로, DM으로. 태훈아, 그런 일 있었다니 참 미안하다. 내가 솔직히 기억은 안 난다만, 내가 정말 그랬다면 너무 미안하다. 연락처 달라 그래. 연락처 주고 이제 인사하고 막 그랬었거든. 근데 내 뺨을 때렸던 선배는 절대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적반하장으로 나를 고소했어. 그래가지고 인천 서부경찰서 가가지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방송에서 얘기한 사실이 맞냐, 뭐가 맞냐 그랬는데, 아, 저 진짜 맞아가지고 한 말이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란 것도 있습니다, 선생님. 예, 그럼 차라리 저 그냥 그걸로 처벌받을게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입증을 지켜야 된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아니, 십수년이 지났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막 찾아다녔지. 동창들한테도 수소문해보고 이랬는데, 사실은 이제 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는 예고를 1학년 1년밖에 못 다녔잖아. 근데 나머지 애들은 이제 선배랑 후배랑 해갖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다 같이 졸업하고 그랬으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많이 기운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내 편이 없었지. 그래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엄마한테 엄청 욕먹었지. 너는 왜 옛날 얘기를 꺼내가지고 그렇게 고소나 먹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기 할 판에. 가만히 있어봐. 엄마가 제 목포에 아는 그 권사님 있으니까 그 권사님한테 해가지고 너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 아니야, 엄마 하지마. 내가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어. 나 그냥 차라리 벌금 시원하게 맞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살래. 이렇게 이제 남이었어, 의견이.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했어. 이제 그 나를 때렸던 선배랑 쌍욕을 했어. 엄청난 쌍욕을 했어. 야, 이 씨바 새끼야, 개새끼야, 너 그거 기억 안 나냐? 너 진짜 파렴치한 새끼다. 그래, 지금은 네 위상이 흔들리니까 나한테 이 지랄하는 거지, 개새끼야. 너 그렇게 살지 마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했지. 너 진짜 기억 안 난다고? 야, 나는 기억 안 나. 네가 저기 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고, 난 네 뺨 때린 기억이 안 나. 방송에서 네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주변에서 나를 보는 시선이 어떠다 좀 막 얘기하고 엄청 이제 대립을 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나는 이제 그 벌금 처맞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그쪽에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나눴지. 사실 그 전남예수고등학교라는 곳이 학교폭력으로 물들었던 엄청 그 악명높은 학교였는데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사실상 태훈이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는 건 너, 뭐 너도 알고 있잖니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가 그 선배랑 잘 저기 해가지고 풀었어. 풀어갖고 나 이제 고소를 취하해 준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완전 노빠꾸 상태로 갔고, 그래 나 처벌받고 나 처벌받은 것도 방송에서 풀게 개새끼야 하면서 이랬는데 결국 나중에는 이제 취하를 해줬지. 고맙다고 해야 될지 어째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걸 딱 기억하는 것 같아. 그 때린 사람은 기억을 못하지만 맞은 사람은 기억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 지겨워 이런 얘기가? 그리고 존나 억울했던 거, 옛날에 수학여행 갔었는데 저 중학교 때 처리 이상 처리기 이런 악마를 만들었구나. 중학교 때 이제 수학여행 갔었는데 이제 내가 그 배가 있잖아. 배가 가는데 배 위층에서 이제 침을 뱉었어. 근데 그 침이 떨어지면서 이제 친구 머리에 맞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미안하다고 가갖고 그때 사과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풀었었는데 한참 뒤에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페이스북에서 윤태훈 학교폭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댓글 단 걸 이제 누가 캡처해갖고 우리 카페에 올린 거야. 형 진짜 이렇게 학창시절 때 막 학폭하고 다녔냐고. 누구지? 하고 봤더니 알고 보니까 그 대가리 침 맞은 애였어. 난 그거 대가리 침 뱉고 나서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사과하고 다 끝났는데 나중에는 뭐 나 윤태훈에 대해서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있다. 그 어떤 학교폭력에 관한 그런 페이스북 게시물이었는데 거기 댓글에 노래하는 코트 이 새끼 진짜 꼴도 보기 좋다고 안 보여주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써놓은 거야. 내가 무슨 때린 것 마냥 너무 어이가 얼탱이가 없더라고. 그래갖고 걔한테 DM 보냈지. 야 이 씨발아 내가 사과하고 너 그때 저기 했었잖아. 나 그 이후로 너 저기 너랑 마주친 적도 없고 너 때린 적도 없고 너랑 마주친 적이 없는데 그리고 게다가 반이 우리가 떨어져 있었잖니. 너 나랑 그렇게 알지도 잘 못한 사이인데 왜 그렇게 인터넷에 내 욕하고 다니냐 하고 얘기하니까는 대답을 안 하더라고. 씨발놈이. 그랬다고. 아 난 기억해 양심적으로다가 침 뱉었던 거에 대해서. 아 근데 바람이 불다 보니까 그냥 얼마나 높은지 확인하려고 그냥 동심에 어린 마음에 친구 머리에 내가 침 뱉으려고 했겠냐고. 침 딱 뱉다 침이 이렇게 휘는 거야. 존나 휘어가지고 친구 머리에 그냥 대가리 딱 떨어지는데 그랬던 기억이 나. 아 근데 좀 지겹 좀 질린다. 저 튀김이 맛있어. 튀김만 다 먹어버리고 이제 끝내야겠다. 아 근데 음식 아깝네. 남겨놓으면 나중에 먹어야지. 아 맛있다. 튀김 맛있네. 이집 튀김 맛집이네. 아 튀김 맛있네. 떡티순이라는 곳이에요. 2만원어치인데 허파는 못 먹겠네요. 낭비장이란 왕행세만 안 하면 참 좋은 사람인데. 그 리스트 중에 진짜 아니야. 나중에 법적으로 판결 받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공개할게요. 잘못했지만 억울한 부분도 조금은 있어요. 내가 안 한 것도 한 것처럼 그렇게 나와가지고 나중에 판결문 나오면은 예. 살 빼는 지국이 이 재기는 날이 갈수록 살이 찌네. 아이고 태훈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팬가에. 네. 그 잘못 알고 계신 게 고소도 내가 먼저 한 거 아니에요. 네. 억울하다는 게 아니라 고소를 당해서 저도 고소를 한 거고 그랬어요. 예. 잘못했죠. 예. 떠먹어야겠다.
얘기 그만합시다 여러분들. 나중에 법적으로 판결문 나오면은 그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아 진짜 맛있다. 이거 고구마 튀김이 진짜 맛있네. 먹고 문자 보내라 다시 올게. 밥 다 먹고 이제 저 미스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들 PT 쓰시는 분들 인터넷 돼? 먹통 된 거 같은데 나만 안 되나? 너만 안 돼. 나도 KT야. 오늘 방송 몇 시까지야? 모르겠다. 아 일단 5시까지 방송한다 했어. 5시까지 내가 방송한다고 얘기했어. 아니 3시간이나 남았는데 뭔 벌써부터 게임 방송하라 그러세요? 2시간 남았네? 최근도 그 저 PC방 게임 했어? 미스터리를 재밌게 해야 재밌지? PC방 하자. 에? 건물 3층까지 올렸다고? 여러분 그거 보면 안 돼요 그냥? 저도 어차피 갈 길인데 그 길이 게임 존나 스트레스 받던데. 아우.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두튀김 빼고 다 먹어. 어우 기름져. 그러니까 새우튀김 너무 느끼한 것 같아. 코트야 지금 몇 시인데 튀김 처먹으면서 거리고 있냐? 지금? 나한테는 아점이라니까? 다 먹었다. 아, 좋다. 다 먹었다. 콜라 내가 먹을게. 네. 어우, 잘 먹었다. 어우,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미스테리하고 떡볶이 먹으면서 봐야겠네. 그것도 나름 개꿀 아니야? 아, 좀 올려야겠다. 좀 빨래 좀 해라. 저 수건이 없더라요. 빨래 좀 건조기 안에 있어요. 건조기 안에 있어? 네.
다 해놨네. 땡큐. 담배 한 대 피십시다 여러분들. 예. 식기 때 한번 야무지게 갈기고 바로 갈게요. 살쪘는지 슈트가 꽉 껴서 다이어트 중인데 방송 들어오자마자 먹방이네 시옷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슈트 복귀해서 행복한 후.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트야, 진현이 말고 친구 없냐? 친구 없어요. 진현이가 유일한 친구예요. 걔가 중학교 때 제일 저한테 잘해주기도 했고 밉기도 했고 그랬던 친구예요. 네. 최곤? 최곤은 저기죠. 친구죠. 아, 나 친구 두 명이네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만무새 민무새가 또 119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을 내 언급해줬어. 아, 너무 고맙네 진짜. 3분 드릴게요. 예. 왜 친구가 없어? 여기 있는 콧방귀들이 다 친구지 그렇지? 큐큐큐큐. 매일 집에서 저기 굴면서 무슨 아점시간 개념을 말하냐. 그냥 배에서 배꼽치기 올리면 먹는 거 아니냐. 맞지. 시간 정해놓고 먹진 않지 우리가. 다 그러지 않나? 대부분이. 아, 그럼 붙여라. 아이고 우리 또 코트 대건이가 또 119개. 아이, 너무 고맙다.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시간 게임이 나중에 발전하고 그럼 재미가 없어질라나 모르겠다. 얼마 벌었더라? PC방에 손님 들어가지고 그 번 돈으로 갔다가 한 30만원 40만원 벌었는데 도박으로 다 날려먹고. 내일은 코순이 한번 진짜 그 오라고 해볼까? 오프닝 때 그 얘기했던 애. 재미없으면 바로 돌려보내야지 뭐. 실제로 만나보면 진짜 더 좋지. 실제로 만나면 더 좋지. 아주 정말 한번 해야겠다 진짜. 아, 실제로 보여줘야지 나의 모습을. 아니 그냥 코순이 초대석 한 다음에 집에 돌려보내는 거 보여주고 방송 계속 이어나가면 되는 거잖아. 내가 뭐 안방에 숨겨놓기라겠어 뭐라겠어. 그것까지 인증해야 돼? 인증하라면 할게. 제발 여자랑 그만 엮이라고? 그래도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랑 엮이고 살아야지. 3월달에는 좀 합방 좀 많이 해보고 싶네요. 바램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미스테리 가도록 할게요. 오프 때 만났었는데 이 형 실제로 보면 방송이랑 달라서 노잼인. 그건 맞아. 진지하지. 꽤나 진지한 사람이지.